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일일 DJ가 되어서 여러분과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뭐게? 뭐라고? 장근석? 맞았어! 딩동댕! 부샤 큐! 큐! 잘한다. 안녕하세요. 장근성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날이 밝았네요. 밤 10시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스타캐스트의 DJ가 돼서 오늘 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특별히 제가 특별히 아끼는 캐릭터, 저와 유독 닮은 제임스와 함께 제임스와 함께 오프닝을 열어봤어요. 뭐라고? 제임스! 딩동댕!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스타캐스트를 통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여러 공지가 나갔을 텐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나 얼굴에 기름 어떡할 거야. 기름 종이 좀 갖고 와. 여러분들이 라인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한 번 클릭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스타캐스트는요. 바로 저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한눈에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오늘 방송에 대한 예고편이 나왔었죠. 장근석 사상 초유의 스타캐스팅, 스타 채팅 진행 장어들 컴컴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리플 상당히 기대돼요. 두근두근. 참여해야겠어요. 뽑히진 않겠지만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리플들은 다 이상한 거였는데 오늘 좋은 거밖에 없네요. 네, 필더빗 뮤직비디오와 함께 지금 여기 클릭하면 생중계를 하실 수 있는 네, 지금 중국어의 리플도 상당하고요. 영어로 리플도 많고 실시간 리플을 여기에다가도 달 수 있군요. 천천히 이야기 해주세요. 네, 시간 없어요. 바빠요. 알아서 알아들으시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턴 스타캐스트 오프닝이요. 전세계 라인 생중계 빵. 원래는 이거 찍을 때 이거보다 이게 두 번째 테이크였어요. 첫 번째 테이크는 이거보다 기분 더 좋았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저희 비디오 팀 담당인 아구 씨가 오디오 파일을 다 날려먹은 관계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두 번째 녹화를 진행을 해서 좀 기분이 많이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어쨌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을 심야 데이트를 두근두근 거리는 두근두근 나이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해시태그로 트위터로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JKS 언더바 스타캐스트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나 여러 가지들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그 외에 영어권 나라의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남미뿐만이 아니라 저 인도라든가 북극, 남극, 지금 수많은 펭귄 분들도 보고 계시고, 북극권 분들도 보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마음껏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의 스타 채팅. 오늘 저희가 특별히 미리 10분을 뽑았습니다. 특별히 5,000명이 넘는 5,000대1의 엄청난 지원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0명만 뽑아서 제가 이 방에 저와 함께 채팅을 할 수 있는 스타 채팅방에 이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짜잔!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들이냐. 선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인지 읽어드릴게요. 10분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의 주제가 그 데이트였잖아요. 데이트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데이트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연을 읽었었는데, 김미순 씨가 같이 선상낚시를 가고 싶어요. 까만 밤에 하늘별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곳. 근데 여자가 사실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나이대가 궁금해서 제가 초대해보자 그랬어요.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통 20대 여자가 낚시하러 가자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김지은 씨는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저녁 야경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썼는데, 약간의 걱정이 있다면 장근석은 운전을 과격하게 한다는데 팔각정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런지. 이게 참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차가 과격한 거지 제가 과격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엑셀을 똑같이 밟았을 뿐인데 차가 잘 나가는 거지 제가 이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홍성민 씨는요, 가까운 교회로 캠핑을 가보고 싶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타도 가져오셔서 멋진 노래도 한 곡 불러서. 짜라! 바로 이거야. 어딨어? 내가 그래서 갖고 왔지. 짜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재밌는 여러 가지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해요. 집에 있는 거. 이거 일본 팬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준비한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런 일일 DJ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요, 이분은 좀 특이해. 고충 상담소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데, 이분이 특이하게요,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 면허증 소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 면허증. 라인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분들이 계세요. 오타 마스미 짱. 근짱은 아메오토코니까. 그러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비가 흐르게 하는 남자를 아메오토코라고 하거든요. 제 생일이 14일이에요. 제 생일을 같이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실내에 있는 온천이나 가죠. 되게 쿨하게 얘기하네요. 실내에 있는 온천이나 가죠. 온천 가면 뭐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조데스 이상입니다. 이분은 일본 분이시네요. 관람차 데이트. 관람차가 뭐 워낙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무라무라 관람차. 한양대 12학번 중국 유학생 정함입니다. 우리 학교 후배네요. 제가 06학번인데 12학번이면 어이구야, 6살 저보다 6학번 더 어린. 1, 2학번도 있네요. 네. 63빌딩에 가보고 싶다. 왠지 거기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아 근데 못 알았어. 왠지 거기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무서운 척 하면서 근석 오빠를 안 하도 욕 먹지 않은 것 같다. 뭘 안 해. 안 하도 욕 먹을, 뭐, 예, 이건, 너 라인에서 죽었어, 정함.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라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라인 스타 채팅은 10분과 함께, 저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특별히 10분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분할 이어지고요. 지금 뭐 중국말 나오고 난리 났어. 니하오. 엄마 이모티콘 봐. 안녕. 저기 이게 뭐야? 자, 오타 무시하고 그냥 읽어주세요. 중수거 모르겠고.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 머리 아파요.
홍성민 씨 특징 아님? 그러니까 간호사 누구야? 간호사 누구임? 아니 알겠고 인사 질.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 하이! 하이! 머리가 아프겠어. 니혼카라 건방와 한국가라 건방와. 아니 간호사 아까 이름 뭐였어? 간호사 어디 갔냐고. 간호사인 사람 나 해봐. 나 쳐보세요. 간호사. 아 간호사가 정신건강 뭐야.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 면허증 소지하신 분 누구야? 정신건강 전문 면허증 소지하신 분 누구예요? 은하님이에요? 은하님이에요? 차단하게. 진짜 차단했어. 이거 뭐야? 뭐야 여기? 여기야? 여기? 뭐야? 여기 안 보여? 어디? 어느 카메라 봐야 돼? 차단했어. 차단.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렇게 했어. 아, 됐다 쳐. 차단해제. 정함 중국 유학생 63 빌딩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하게. 어! 간호사는 하루였어! Sorry. 갑자기 중국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이워팅 하마하마 니하오. 워 와이니 정말 할 줄 알아요. 큰일 날 뻔했어. 중국말 할 줄 알아요인데 제가 이 핸드폰이 제 게 아니거든요. 중국말 할 줄 알아요 쓰는데 중국 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지우고 있어 지금. 중국말 할 줄 알아요. 중국어 뭐 워시다 워또토 나 머리 아파 워또토 와우. 계속 놀 초록의 싱그러움 님은 아이디도 아이디지만 참 사진도 너무 핑크다. 아이디도 초록의 싱그러움인데 꽃도 너무 꽂힌 걸로. 하여튼 예 뭐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데 생각보다 피드백이 약하네요. 이건 뭐 예, 계속 하고 계세요. 나중에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도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도 계속해서 굴러다니고 있고. 네.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이 장소는 저의 개인적인 스튜디오입니다. 원래 보통은 그 다른 지금까지 스타 캐스팅을 했던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향하는 장소 혹은 네이버 본사에서 진행을 많이 하셨었죠. 근데 저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스튜디오에서 여기 사실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베어브릭과 저의 공간인데 제가 음악을 공부를 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드는 또 대본도 보고 그런 곳이에요. 한 가지 특징을 보여드리자면 이 베어브릭들이 전부 다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건 다 같이 직진 포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쥐어 직진. 직진이 무슨 뜻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쭉 공연할 때마다 걸고 있는 캐치프라이즈인데, 그냥 인생은 직진이다. 다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다 같이 직진합시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맨날 하고 있는 말인데, 피규어들도 같이, 베어브릭들도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지? 해시태그로 질문을 주셨네요. 왜 PIPIJK 스타님이 왜 뒤에 베어브릭들이 다 한 손을 들고 있냐고 질문을. 근데 예리하다. 그 짧은 사이에 이걸 어떻게 보셨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곳 자체가 다 방음 시설이 돼 있어서 뭐 어떤 걸 해도 다 뭐 소리 자체가 밖으로 안 나가고요. 여기는 바로 저희 팀H의 플레이셋이 담겨져 있는, 제 트위터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플래티넘 모델 리미트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플래티넘 리미티드. 보시면 다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스뎅 알죠? 스뎅입니다. 스뎅으로 이게 반짝반짝 빛나면 다 반짝반짝. 이게 한국에 참 구하기 힘든 모델인데 제가 일본에서 직접 공수를 해서 갖고 온 플래티넘 모델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시태그나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또 있나요? 재밌는 게? 다 같이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또 10분을 볼까요? 제가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오셨네요. 네. 소리는 왜 질러? 음행. 정신이 몽롱. 저도 직진. 중문으로도 직진이라고 같은 뜻인가? 중국어로도 직진이 같은 뜻일까? 직진이? 중국어로 뭐예요? 직진이? 일본어로는 촉신! 직진! 직진! 지질이야. Sorry. 홍성민씨가 나랑 사귀자. 무슨 수작이야? 저 내일 생일이에요. 파티예요. 바빠요.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 나랑 사귀자. 아시다, 탄조비난데 파티 시대. 파티와 이마 준비 시대로 가라. 좋다 했더니 미나 아서 이마시오. 絶対 今夜 뭐 하여튼 파티의 시간 가るから 좀 待ってね.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철희 씨, 다음 코너 빨리. 자, 사연 토크. 자,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다 함께 참여해보는 사연 토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스타캐스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로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네이버에 그 메인에 걸려있었고, 오늘 제 친구들한테 한 6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실제로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너 오늘 네이버에서 뭐 하냐, 뭐 저녁에 뭘 하길래 그렇게 네이버에서 네 이름밖에 안 나오냐. 그리고 또 어떤 한 명은 씩씩거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너 무슨, 제가 오히려 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니 네이버에 제 이름이 너무 많아서 들어갔더니 뭐 스타캐스트 어쩌고 하고 그걸 다 봤는데 리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왜? 그랬더니, 리플 봤는데 뭐 개, 소, 말 뭐 다 나오고 그 나쁜 말들을 보는데 자기가 다 열이 받는다며. 자기가 열받아서 거기다 리플을 남겼다는 거예요. 네가 장근석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런 말들 남길 수가 있냐며.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러고 맨날 살아. 그랬더니, 진짜 너는 대단한 놈이야. 나중에 술 한잔 사줄게. 라고 하면서 쿨하게 저한테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줬는데, 어쨌건 그렇게 영향력이 대단한 네이버의 스타캐스트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장근석과 데이트를 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석주홍 씨가 보내주셨어요. 오빠가 제 매니저를 해주세요.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어. 패스. 민영환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민영환 씨. 장근석 씨 팬이었던 그 녀석이 그립습니다. 13년 전에 만났던,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고 만난 여자친구였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그 녀석을 뻥 찼죠. 뭐 그 녀석을 놓아줘야 하네, 이게 사랑이네 하는 가짜는 이유로요.
이렇게 후회되고 가슴 아플 줄 알았다면 그냥 아스팔트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을 텐데 지금은 1년에 몇 번 문자나 주고받는 사이지만 아직도 그 녀석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물론 다시 만나보려 다가가려 했지만 한번 떠나버린 녀석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물론 지금의 제가 그 녀석 옆에 서기에는 직장도 부실하고 돈도 없고 키도 작고 재미도 없소 한 제가 많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긴 하지만요. 33입니다만 그 녀석 장근석 팬입니다. 아, 뭔가 장근석 팬인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 녀석 장근석 팬입니다. 10명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첫사랑이자 지금까지도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녀석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그 녀석 생일이거든요. 010-4608-4500 제 연락처입니다. 뭔가 두서가 없지만 꼭 그 녀석에게 이게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자로서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지만서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문점. 민영아씨가 과연 진짜 이 여자를 존중을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녀석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저는 이 사연을 처음 제목부터 장근석씨 팬이었던 그 녀석이 그립습니다.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그녀라면 그 녀석이라는 표현은 나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의 그 이별을 선포를 하고요. 뭐 지금 어쨌건 몇 년이 지나고 뭐 연락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본인의 현실을 갑자기 이제 동정론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도 부실하고 돈도 없고 키도 작고 재미도 없고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기 하고 33이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도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정말로 본인이 그런 현실들을 다 떠나서 아니 지금 무슨 결혼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좋아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겁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기보다 그거는 어떤 남자 대 남자로서 저는 오히려 제가 민영환 씨에게 이 전화를 드려서 뭔가를 말씀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것보다 저는 민영환 씨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본인이 더 용기를 얻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연이 절박하다기보다 오타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그 녀석이란 표현이 참 저는 계속 걸리네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녀를 좀 더 아껴주세요. 그 녀석보다 그녀를 아껴주세요. 저는 그냥 이게 더 민영환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원애매, 내 팬이래매. 그 녀석 아니야, 그녀야. 내 여자야, 내 장어야. 다음 사연입니다. 일본 분이에요. 미용가나 메일을 키웠다. 어떠시가 근짱 또 데이트 쓰는 나라, 내가 근짱이랑 데이트한다면 마즈 마치아와세와 가와사키노 토케이다이. 먼저 약속 장소는 가와사키의 토케이다 시계탑. 소시테 가와사키노 마치요 스미즈미마데 고안나이시마스. 가와사키의 길을 구석구석 안내할게요. 소시테 오히르와 근짱노 다이스키나 코코이치방야데 카레요 토베마스. 그리고 점심은 근짱이 정말 좋아하는 코코이치방에서 카레를 먹습니다. 와타시노 오스스메와 빠리빠리 치킨카레. 제 추천은 빠리빠리 치킨카레. 소고카라 요코하마노 스파미 이때 아이스크림을 食べながら 아시유니 入ったり 간방욕 마사지 오프로니 入って 스카레를 取ってもらう. 데모 근짱도 라브라브와 忘れない. 그리고 요코하마의 스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조격탕에 들어가거나 돌찜질방 마사지 온천에 들어가서 피곤을 풀어버리고 그래도 근짱과의 러브러브는 잊지 않아. 마지막 줄에 데모 근짱도 라브라브와 忘れない.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짱과의 러브러브는 있지 않아. 러브러브는 무엇인가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리 이분에게 전화 한번 걸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일본 분인데 오늘 일본에서도 그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저 특별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어? 이거 기계 누르면 국제 전화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됐다. 아のさ今電話してるからさ待ててる。 원래 팬이랑 전화하는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팬레터 받으면 랜덤으로 전화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모시모시. 모시모시. 하이. 네, 오나마이와. 야, 우리가 대화시켰다자! 끊었어? 다시 전화할 거야. 열받네? 내가 내 전화를 끊어? 넌 내 장어야, 내 여자야 되는데? 여러분,電話をお願いします。という発信音の後に、お名前とお色気をお話しください。もしもし、 こんばんは。 韓国なんだけど、 残酷なんです。 今、 ネイバーのスターキャスターから番組してるんですけど、メールをもらって、感動をもらって、なんか話したかったので電話してたけど、無視されたね。お前さ、殺される。ラブラ、そしてラブラブは何の意味？教えて。このメッセージを登録する場合は、9を。 録音したメッセージを確認する場合は、1を、もう一度録音をやり直す場合は、2を、メッセージをお預かりしました。ご利用ありがとう。これ、しょうがないんだ、この、なんじゃ、これな。うん。さあ、 다음 사례입니다. 시크 우리 입술님이 중간에 그 리플 남겨주셨는데, 아 진짜 간만에 점점점점 DJ 같다. DJ란 직업은 진짜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서 DJ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게 그 라디오의 아날로그적인 느낌이었다면 서로 좀 더 편안하고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보이는 라디오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직접 전화할 수 있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인상이나 표정 같은 것들도 더 리얼할 수 있으니까 또 이건 역시 새로운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루님이 주신 의견이 드라마 복귀 언제 해요? 네. 곧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아마 걸리지 않을까. 상장님, 근서가 동갑장어도 있어. 한국 공연 고마웠어. 그날 쓰러질 뻔했어. 동갑장어가 저랑, 동갑장어랑 87년생? 제가 사실 한국에서 팬층이 좀 높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선물이 뭐 가시오가피, 뭐 계피, 이런 것들, 그 배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드라마 미남시네요가 끝나고는 진짜 몸에 좋은 막 사골 이런 것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배우는 드라마를 해야 돼요. 드라마를 안 하니까 선물도 끊겨. 아, 없어요. 뭐 안 들어와. 그래서 자급자족 요즘에는.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하는데 혼자 사는데 이제 장을 안 보니까 팬들이 보내주신 선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 또 이랬다가 조공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니야?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진짜.